돌아온 영원한 발라드의 황태자 조성모와 트로트계의 꽃미남 박현빈, 가요계를 접수한 무서운 아이돌 2PM의 태경과 준수. 조성모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제가 군복무할 때 됐거든요. 네. 근데 그때보다 지금 한 10kg 넘게 빠진 것 같은데? 그죠. 형 뵀을 때 살 안 쪘을 때예요. 그때 운동 계속 그 진행하면서요. 아 그래요. 방송하면서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지금 방송하면서 하나 이 허리띠가 하나 더 줄었거든요. 야, 네. 아 지금 거의 신인 때 스케줄이에요 요즘에. 아, 열심히 진짜? 하고 있어요. 네. 부럽다. 아, 왜요? 저도 신인 때 스케줄이거든요. 일이 확 줄어가지고. 아. 그래서 지금 허리띠가 4개 늘었어요. 웃어. 지금. 2PM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네. 많이 네. 바쁘게 됐더라고요. 열심히, 바쁘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PM 노래 알아요? Get it up, get it up. Get it up, get it up. Get it up, get it up. Again and again인데 저는 발음이 안 돼요. Get it up, get it up, get it up, get it up. Again and again and again. Get 박현빈 씨. 깡으로 치자면 둘째 나라면서 섭섭해. 야, 차 빼라. 술 많이 드셨다. 어제 술 드셨어요, 혹시? 술 많이 드셨어. 조성모 씨, 오다가 큰 모기 못 봤어요? 네. 모기 씨 되게 민망해 하시던데요? 민망해 하죠. 예뻐요, 예쁜데? 예쁜 모기? 모기가 예뻐요. 모기 하나 와라, 하나!